오, 왔다 왔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서트 찍어라. 해물파전, 이야, 예쁘네. 예쁘게 했네. 한국에서는 이거 보면은 이런 전이랑 막걸리, 김치전 이런 걸 먹어요. 밀가루 왜 먹는지는 내가 한국에 30년 살았는데 모르겠어. 비 오는 날 왜 전을 먹는지는. 비 오는 날에 전 부칠 때 무슨 소리 나? 지지직 소리 나지. 그게 비 오는 날 소리랑 비슷해서 전 먹는 거야. 아니야, 그건 기름 튀기는 소리. 그렇긴 한데 그게 난 그 소리를 날... 들으면서 그게 비 오는 소리랑 비슷하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게 비슷하다는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유래를 찾아봤어. 약간 한국 사람은 세뇌당한 거야. 전혀 안 비슷해. 아 그래? 네, 새우까지 있네. 새우가 겁나 많은데? 새우 클라스가 다른데? 나 내가 진짜 솔직하게 평가를 할게. 솔직하게. 요식업계 그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슨 맛인지. 맛은 있는데 솔직히 난 아삭아삭한 식감을 좋아하거든. 아. 근데 이건 좀 물컹물컹한. 근데 맛은 있어.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네, 엄청 괜찮아. 우와. 조개탕은 조개탕이 미나 봤을 때 맛을 따라서 퀄리티가 새우가 큰 게 세 마리 이상 들어갔다는 거는 이 집은 얘가 바로 다 조개탕을 내놔. 조개탕 먹어. 형의 맛은? 아 됐어. 됐어? 예의가 바른 맛이야. 예의가 바른 맛이야. 야 이거 먹으면 먹으면서 이거 술이 깨는 맛이네 이거. 아, 이런 맛 오랜만에 느껴보네. 진짜로 이거는 감동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얼마였지 이거? 근데 뭐 한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 뭐 강남이나 뭐 이런 번화가 가서 이런 거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해산물 들어간 거는 강남, 용산, 뭐 번화가 이런 데서 먹으면 2만원, 2만 5천원은. 아 그래? 이거 싸게 싸이네. 이거 얼마냐? 15,000원이네. 상당히 괜찮은 거야. 가격도 괜찮고 맛도 이거는 1부터 10점 사이에 한 7점. 아 7점? 이거는 조개탕. 내 100점 드릴게. 100점? 아 진짜? 그렇게 맛있어? 내 입맛에는. 어 나 먹어봐야겠다. 나 한번 먹어봐야겠다. 조개탕이 맛있다고 하니까 먹으면서 술이 깨는 맛이야. 아 이게 간이 잘 돼 있네. 네 입맛에는 조개탕 몇 점이냐? 나? 난 8점. 경장시장의 장점은 그런데 이렇게 잘만 찾으면 이렇게 퀄리티 있는 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는. 서울에 번화가 나가면 이런 거 두 배 정도 줘야 먹거든. 15,000원이면 싼 거 같은데. 뭐 밥을 먹고 나왔는데도 뭐 비가 계속 와서 경복궁으로 가야죠. 경복궁을 갔다가 한강을 가서 한강에서 이제 치킨 시켜 먹으려고 갈 겁니다. 간다 이제 얘들아 따라와라. 그러면은 이제 미국 내가 가지고 예. 한국 문화에 관한 우리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 동상에는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 도구를 만드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대왕이라는 말이 붙었죠. 자, 이순신 장군. 한국의 유명한 장군이죠. 임진왜란 때 외적으로부터 한국을 많이 지켜내신 장군님입니다. 여러 가지 대첩들이 있죠. 오늘 여기 오늘... 광화문 광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예. 청와대를 한번 가볼까 하는데 청와대는 이제 미국으로 치면 화이트하우스죠? 처음은 우리 들어갈 수 있어? 그 앞까지는 그런데 그 이제 더 이상
어디선을 뚫고 들어가면 이제 사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자. 어쨌든 청와대 들어왔으니까. 청와대 어디까지 뚫리나 가보자. 여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곳인데, 저도 처음 와보는데 경찰들이 많죠, 지금? 뛰겠다. 걸어오시면서 촬영하세요. 아, 예. 촬영 안 되고요. 예. 청와대 이렇게 지나간 중간에 멈춰가지고 청와대 찍으려고 했는데 청와대를 못 찍게 하네. 저 경찰이랑 얘기해봤는데 사진 촬영은 가능해. 근데 인도에서 해야 되고 동영상은 어느 곳에서도 촬영을 할 수가 없어. 왜? 이거는 보안상의 문제로. 아, 청와대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 북한을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촬영을 좀 제한하는 것 같고. 한강에서 치킨 먹방을 하겠습니다. 치킨. 우리가 사온 치킨을 먹자. 이게 무슨 뭐 구불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치킨을 먹으면 돼요. 치킨이 이거. 치킨이 뭐 맛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치킨 뭐 편의점 치킨인데 뭐 고려하고 먹어야지. 많이 넣어. 맛있어? 이 새끼 다 맛있대 오늘. 이 새끼 배고픈 거 같은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나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 편한데? 잘 만들었다 이거. 아 좋다. 날씨도 기가 막히고. 아, 맛있겠다. 일단 구성품은 오, 아 보이네 이러니까. 뭔지 모르겠어. 처음 보는 구성이야. 이게 일반적인 라면은 아니야. 블라인드 테스트로 맞춰봐 한번. 먹어보고 무슨 라면인지. 기회를 두 번 줄게 두 번. 맛은 많이 먹어본 맛인데. 근데 맛이 나도 아니 맛이 내가 상상한 그 맛이 아니야. 무파마? 오? 어떻게 알았어? 나 새끼야 이거. 무파마 만들기 무파마 맞추기 힘든데 어떻게 맞추냐. 여러분 저는 하루에 한 끼는 꼭 라면을 먹는 놈이기 때문에. 자자자 거기 놓지 말고. 대단한 새끼네 이거. 무파마 어떻게 맞추냐. 구성품에서 좀 힌트가 됐어. 아 딱 보고? 여기 아까 뭐 홍고추가 하나 떠있더라고. 아 그런 거 들어있는 라면은 많지 않아. 식성 특이하네 이거. 무파마 먹는 사람 많이 없는데. 아니 나는 무파마 국물이 시원할 것 같아서. 내가 아니라 네가 특이한 새끼네. 먹어봤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 서울 투어. 서울을 완벽하게 다 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의 주요 거점들 외국인들이 많이 놀러오고 또 한국인들도 많이 가는데 위주로만 그냥 다녔어요. 저는 못 다니고 더 궁금한 데 있으시면 직접 와서 그냥 진짜 이게 이걸로 체력도 그렇고 날씨도 또 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 11시 1시부터 지금 9시까지 한 거니까 8시간 했네. 밥 먹을 때 빼고 거의 오늘 죽을 뻔했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십시다. 바이. 아니 여기다 꽂아. 뭐 꽂아? 아니 이게 할 때마다 이렇게 옮겨야 된다니까.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랑 이거랑 달라. 그 정도는 안 들리지. 왜냐면 이건 옷에 끼는 거니까 원래. 그래서 원래 무선 마이크 끼는 거야. 니에 원래 하나 끼고 나 하나 끼워야 돼 원래. 돈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마이크를 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마이크를 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